참된 지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내 삶의 과거 그리고 내 삶의 오늘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세계 수많은 피조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멈춰있는 것들이 없어요. 모두가 각자 자기의 목적,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더불어서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았던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생명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동참하게 하시는,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더불어서 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된 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과 생각하려고 하는데, 인생의 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물들, 모든 피조물들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안에서 또 다가올 미래, 또 종말의 때, 이것까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자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지혜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봉독해드렸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은 3장 1절에서 15절 전체가 되겠는데,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정독을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시간, 어떤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천하만사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모든 것들의 때와 모든 것들의 기한을 정하시고 또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인간의 삶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삶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어져요. 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의 성취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이, 전도서 기자가 담고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인간은 범사에, 매사에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봇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제일 편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선택해 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매사에 우리가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과 결단을 내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때에 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먼저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때를 분별해야 돼요. 아무 때나 선택하면 안 돼요. 때를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때를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너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일 일이, 내일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냥 다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뭔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했다고 해도 그 결과가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된다, 이것을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어로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위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용어에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도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잘 해놨는데, 열심히 해놨는데, 열심히 대비해놨는데도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이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계획,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 있는 삶이라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선택과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역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얘기할 때 초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우리의 계획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성령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때와 천하만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과 우리의 마음이 온통 원망함으로 가득 차게 돼요. 원망함이 밀려 들어와서 이 원망함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인생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 가지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주실까요? 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마음,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원망의 마음, 이것을 쓴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 이게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 날마다 염려하며 불안하며 원망 불평으로만 가득 찬 인생은 쓴뿌리 때문이다. 그런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의 기회, 주신 인생의 기회가 괴로운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운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 죄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영원한 죽음과 사망과 심판 가운데 이를 인생으로 여러분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 겪은 억울함, 상처, 후회들, 그리고 원망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일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분이 있다면 참 행복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잊었다고 해도 꿈에서도 다시 그 아픔과 원망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심리학으로 보면,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 상처와 고통을 마음속 깊은 곳, 이것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잠재의식 속에 묻어두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렇게 묻어두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순간순간 어떤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분노와 화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는요, 잠재의식 속에 이것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살아온 동안에 묻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떤 일에 이거 내가 별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안 보여도 될 일인데, 내가 뭐 이런 일에 이렇게 크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인데 유난히 그 일에 화와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잠재의식의 쓴뿌리가 드러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인내와 이성과 의지로 자기의 감정이 통제가 안 돼, 자기의 행동이 통제가 안 돼, 그리고 분노와 화가 온통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 내 의지도 내 이성도 내 감정도 내 인내도 다 소용이 없어져요. 그 분노와 화가 나를 다스리는 그것에 종된 인생,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조그만 일에도 화를 못 참아. 별로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일에도 막 분노해요. 이런 일들이 사건 사고로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명품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호화로운 주택이 필요하겠습니까? 비싼 자동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그 사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이성이 살아있으니까 또 질문을 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하고의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간관계에 그것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외톨이가 돼버리든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든지. 그러면서 또 질문해요.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만 있을까, 왜 나는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만 계속하는 거지 답을 몰라요. 답은 뭐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시대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사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당부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잠재의식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쓴뿌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이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행복에 가치 있는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원하지 않는 말, 또 듣기 싫은 말, 두려운 말,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은 대개 이제 의학적으로 나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학적으로 시한부 인생이라고 불러요. 이 시한부 인생에게는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으면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시한부 인생에게는 남은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 한 시간 한 시간 한 때라도 허비할 수 없는 시간. 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더 절실해져.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 되면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고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와, 오늘 하루는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하루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기회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야, 이 시간이 이게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저 하늘에 계신 어떤 신이 나에게 부여하는 거다 하는 것에 대한 마음과 고백이 나도 모르게 자꾸 가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또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인가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을 때마다 또 하루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감격함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는 아침,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느끼는 하루와 그 시간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하루, 전혀 의미가 다른 시간을 그들은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가슴 아픈 일이고 견디기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건강해서 바쁘게 살아갈 때 몰랐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때서야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렇다면 시한부 인생, 의학적인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받기 이전에 이미 이런 때를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시한부 인생이란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은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혜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물질과 성공보다 생명의 귀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건강할 때 몰랐던 겸손과 감사를 배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자들이 하도 이 말세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특세하다 보니까 이 종말론이 굉장히 나쁜 말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상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사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 아침과 저녁을 맞이할 때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았거든요.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 아닌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원망과 믿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 오늘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 얻는 귀한 축복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지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누구에게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영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영원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지고 영원에 대한 소망이 아닌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변질이 되었어요. 인간 인생의 삶의 소망이 바뀐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노동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자꾸 상반되는 길로 가요.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죄의 역사예요. 죄가 반복돼요.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항상 죄로 끝나. 인간의 본질은 흙으로 만든 육체 안으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지만 그 영은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다른 동물들과 다른 식물들과는 달리,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존재.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과 영원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마음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 마음만 갖고 사냐? 아니에요. 이 마음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이제 온전한 참된 지혜로 나타나게 되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되어지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영생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그냥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절된 거를 연결해야 돼. 여러분,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절단사고가 났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불구로 살아요. 근데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그 혈관과 신경세포를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보존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다시 살려내요. 식물들도 여러분, 이 접붙임이라는 게 있어요.
단절이 되었어도 그것을 다시 잘 접붙여서 이쪽과 이쪽 뿌리와 저쪽 줄기를 다시 잘 연결해 접붙여 놓으면 놀랍게도요 이것이 붙어서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영생 얻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영원한 생명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지혜를 얻은 행복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참된 지혜는 뭐냐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지혜는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육체적인 즐거움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계속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고 부정해야 되는, 죄악시해야 되는 것이냐? 또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던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영지주의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여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건 다 죄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은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지만 그것이 초대교회에 바로 배격하고 배척해야 될 이단, 가장 무서운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타하고 부정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반대로 영적인 세계만 빠져서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과 삶을 부정하고 무시하며 날마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다 무시하고 가족도 무시하고 육체적인 것도 무시하고 직장도 다 버리고 자식들도 다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얼마나 큰 잘못된 사상인지 몰라요. 참된 지혜는 뭐냐,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성공하도록,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루를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 연습,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선물인 줄로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참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장식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루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은 대강 살고 오늘은 막 살고 내일 잘 살면 되지? 젊을 때는 막 살고 젊을 때는 실수해도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가장 값진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기쁨으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과 열매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한 일할 수 있는 건강주심, 기회주심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은 삶이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요.
젊은이들은 그 젊음의 때를 최선을 다해 젊음을 활용해야 돼. 이것을 허비해서는 안 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약속하고 소망하는 가나안 땅. 자,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었을까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그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삶의 현장에도 목마른 고통스러운 지치고 힘든 그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으면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운 광야의 삶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루하루의 삶에 충성했다면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들은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출애굽의 백성들은 모두가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출애굽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했느냐? 그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했고 오늘을 가장 귀한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참된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나눴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가 뭐였죠? 영원한 마음을, 영원한 영혼을 상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는 삶.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주간을 또 가득가득 채워가셔서 영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참된 축복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